야, 김지도 뭐해? 김지도 뭐해? 너 여기서 얘기하고 싶지 왜? 아 그냥 소리 지르고 싶어. 다 했어? 어, 아 아니 이사를 다 하진 않았는데 어, 아무튼 대충 했어. 컴퓨터를 옮겼으니까 다 한 거야. 아 뭘, 이제 톨킹님 옆집 사는 거야? 옆집은 아니고 옆집은 아니고 한 걸으면 50분 그러니까 정도. 창문에서 망원경으로 톨킹님의 행보를 볼 수 있는 경위에 사는 거야.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, 어, 아니야. 아, 아쉽네. 어, 아쉽네, 아쉽지. 아이씨. 탈비율 끼고 보면은, 반대편 아파트, 이제, 쿨킹님이 샤워하고 나와서 팬티만 입고 돌아가는 것을, 망원경으로 훑을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, 그죠? 너무 세세한 거 아니야? 근데, 악녀님은 괜찮아. 맞아, 난 괜찮아. 캐릭터를 잘 잡았잖아.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하고 하니까 아 쟤는 원래 저런 애인가 보다 하고 아무도 몰라. 아 야, 원래 맞아. 야 그게 근데 그게 아, 맞아. 원래 아, 원래 애초에, 원래 나 그러니까 진우 너 같은 게 제일 위험하지. 맞아 네가 제일 너 같은 너 같은 놈이 제일 위험. 갑자기 막 허 하면은 이제 어, 너가 이제 뭐야 아 진우 띠 하면서 이제 아? 탈덕. 아, 여러분 클린 하시는데 솔직히 제 방송이나 악녀 방송에 비해서는 클린한 편이에요. 클린이 뭐야? 어. 저기는 청정구역이지. 청정수지, 청정수. 여러분들이 여기에 8년씩 막 5년씩 떡어 들어가서 고인물들이라서 클린 물음표 하는 거예요.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방송 와봐라. 어이 뭐야 씨발 이 새끼 뭐야? 야, 이 새끼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? 막 이러고 하고. 야 이 정도면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? 불편 뭐. 매력이랑 미국 여행 가기로 했어. 진짜로? 어. 전혀 전혀 들은 아니 왜 본인의 좌뇌와 우뇌 끼리 얘기하고 저한테 충돌을 하세요? 아니 오늘 디스코드를 한두달 만인가 한달 만인가 얘기했거든. 채팅으로. 이다 아심하고. 딱 10월 22일날 얘기하고 오늘 얘기했네. 딱 한 달 됐네. 한 달 만에 내가 이사 다 했냐고 물어봐서 어 야스 하고 그 연락 주고받고 지금 처음 얘기 나누는데 반짝반짝 무슨 비밀 말이에요. 매력이도 모르는 매력이와의 여행. 구사가 진짜 많구나. 어? 구사. 구사 우리 구사 다 우리 셋 다 구사야. 응? 누가 맞아요. 아 루다님도 구사구나. 말 놔. 그럼 우리 셋 다 나도 말 놓자. 그래. 넌 그래. 뭐야 새끼야. 아이고 너가 왜 그래야. 김진호. 김진호 니가 왜. 그래. 넌 뭐야 넌 맞아. 나 진짜 뜬금없는데 진우야. 너 10시에 점례랑 없지? 응. 내가 점례랑 없지 않은데? 어제 셋이 같이 하기로 했잖아. 아 맞아 그렇지. 아 미안하다 야. 네,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. 아 그래 나도 그럴 수 있어. 막 오늘 점심에 먹은 게 뭐가 기억이 안 나.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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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 나이가 어려. 새끼야. 그래. 야, 맞지. 아 잠깐만요 악녀님. 네? 저랑 오후 4시에 이 얘기 했는데 지금 4시간 지났는데 그걸 기억이 안 나요? 오후 4시에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랬어요. 아까 말했지만 점심 먹은 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해 드렸잖아요. 점심도 아니잖아요. 4시간 지났네. 아니 뭐 근무도 아니고 공무원이요? 저희는 이게 인지도가 저희의 그 서열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력님이 일단 가장 저희 중에 파워가 세시고요. 가장 바쁘신 분 존중받아요. 개소리하고 있어요. 저 방송 끼면은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제 정도 밖에밖에 안 되나봐요? 조배령님 200명 밖에요? 와 대박이다. 아니, 정말 상처가 많았습니다. 아니 여러분들 평균 시청자를 상대적으로 얘기했을 때 200명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 저한테 여러분 들으셨나요? 조명님 말씀하신 거 들으셨나요? 저 한 달 전에 20명밖에 안 봤어요! 200명 얼마나 감사한데 어? 내가 설마 그랬겠어? 이거 봐! 나 딱 한 달 전에 방송 8시에 딱 키면 18명 봤어! 니들 1000명 막 2000명 볼 때 니들 지금 1000명, 2000명 볼 때 난 이제 200명 보는 거야! 그래서 200명 밖에 안 된다고 한 건데! 그거 잘못됐으니까! 예? 네? 가장 잘 나가는 거는 매력형이 가장 잘 나가고, 그 다음이 루나님 올라오고 있고, 그 다음에 양념이 있고, 나는 이제 끝자락이 있고, 루나님 많이 올라오잖아요, 이제.
이게 판가름을 할 때,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트위치 안에서의 그 인지도와 뭐 유튜브 뭐 이렇게 따로 해야지. 솔직히. 그래서 트위치로 봤을 때 별로다님이 높은 게 맞지. 맞아. 예? 맞아 맞지. 별로다님이 지금 앞살이지 우리. 앞살이지 우리 세 명 다 찌바르지 찌바르지. 앞살하지. 근데 그 다음이 이제 매력이 형이 이제 수출되는 클립 때문에 그 다음이 매력이 그치, 형이고 그 다음이 이제 안겨준다가 그 성드립 하는 거 이제 그런 게 좀 이제 많이 나가다 보니까. 그치 그치. 나는 수출이 안 돼요. 아직도 돌더라. 누구? 개구리? 아 그거? 아직도 돌더라고. 야, 그거 아 진짜 나 무슨 생각으로 그게 계속 아직도 도는지 모르겠어요. 시지 파티! 시지 파티! 죄송하지만 그거 이야기 중에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진호가 왔다 그래서 예 나가보겠습니다. 아 근데 언제 돌아오세요? 밥 먹고 바로 와요. 밥 먹고 와서 뭐 같이 방송할 거라서. 누구랑? 라이브 방송 하신다며요. 진호. 진호? 진호라고 마인크래프트 유튜버 있습니다. 진호 말고 진호. 아 진호 말고? 진호는 여기 있을 거야. 진호 말고 진호가 또 어디 있어? 투댐 들어와. 아! 아, 진호. 아, 미안해. 아니야, 괜찮아. 나도 군대 있을 때 진호랑 헷갈려서. 그치! 만났을 때. 그치. 진호야! 이랬단 말이야. 그치! 아, 이 새끼 웃긴 새끼다, 이거. 이거 왜, 너 왜 나한테 소리 질러? 얘도 헷갈리더라! 어? 나 그때 겁나 웃겼던 게, 진호랑 옛날에 한번 결혼식 때 한번 본 적이 있었단 말이야. 설마. 진호 그때 처음 말 섞는 거였는데, 그때 막. 아, 진호야! 왜 웃으면 좋대! 막 이랬는데. 진호가 자꾸, 예? 저 모르는데요? 이러면서. 진호씨, 저번에 얼굴 봤죠? 아, 저 우리 말로 왔다고요? 진호야! 너 그때 정규 옆에 앉아 있었잖아. 야, 그 진호 아니야, 멍청아. 달라요! 내가, 군대 한 반쯤 됐었는데, 그때부터 전역할 때까지 그걸 마음에 담으면서, 아, 진호님이 날 어떻게 생각하실까? 이렇게 해서 어찌됐건 간에 뭐 이렇게 연락이 될 텐데. 그리고 나중에 쫀득이한테 형 공연하실래요? 했는데 진우랑 같이 해요? 했을 때 아 좋댔다. 나는 진우님을 못 알아봤는데 어떡하지? 이분이랑 잘 공연할 수 있을까? 그거 벌벌 떨면서 갔다고 그때 공연 받고. 바이바이. 네. 바바. 그럼 우린 나머지 한 시간 반 동안 뭐하지? 안 돼.